유죄를 확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런 확신을 갖고 검찰이 야당 대표를 구속하겠다는 취지인데 저 정도 자신도 없어도 되겠습니까? 확신했다는 얘기잖아요. 검찰 네. 입장이 저겁니다. 저는 검찰 입장을 대신 말씀드립니다. 자, 증거를 설명하지 않고 지금 한동훈 장관처럼 그냥 말꼬리 잡으시네요. 당연히 증거를 설명하는 것이고요. 한동훈 장관 설명을 드리는 거죠. 가볍기가 아닙니다. 예. 가볍기 그지없다라는 그런 한동훈 장관의 모습에서 그 연민의 정 같은 건 따지기 필요도 없이 위원님 개인적 판단이고요. 그리고 게다가 민주당의 상당 부분이 이 가결표를 던졌다는 점도 생각해 보십시오. 저게 설득력 있으니까 자, 가결표 던진 거 아닌가요? 웬... 혐의 내용이 뭐고 검찰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잘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그걸 끝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 사과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태도 하시는 거예요. 박홍 회장 서로 가는 입장이 의원님. 있는 거예요. 네? 잠깐 정리하십시오. 자, 유상무 의원님. 그럼 유창원 판사가 영장 기각한 거에 대해서 우리 한동훈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 방대한 양의 기록을 영장 전담 판사가 하루 동안에 보고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 부실한 결정이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영장 판사 재판의 본질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게다가 이것은 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방향으로 기속되는 것은 아니고 죄가 인정되더라도 여기서 유창원 판사도 얘기했다시피 뭐 위증죄는 인정된다는 취지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인정된다 하더라도 기각할 수 있는 무제한의 재량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그 판단은 존중하고 다만 이게 수사 과정일 뿐이고 중간 좋아요. 과정일 뿐입니다. 본 재판에서 결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PPT 한번 보시죠. 지금 방금 전 전에 김의겸 의원 질의에 장관께서 증거를 하나하나 거시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 여기서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는 당시에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게 할 수 있다는 근거가 과연 있는지 한번 봅시다. PPT 한번 보시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체포동의안은 말 그대로 헌법상에 국회의원이 갖는 불체포특권을 극복해서 판사가 정한 영장실질심사 기일에 당의 피의자가 술도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 맞죠? 구체적 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를 부여하는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체포동의안 많은 야당 의원들의 항의 속에서 끝까지 고집하시고 발언한 소위 증거관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후원금 내역, 거래 내역, 김인섭의 지인 두 명의 진술, 김인섭, 유동규 등 측근들의 일관된 진술 제가 등 당시에 잠깐만, 방해로 제대로 끝까지 잠깐만, 말을 못했습니다. 끝까지 좀 들어보세요. 예. 제 말씀 질문 다 하면 답을 하세요. 그렇게 성급히 하지 마시고. 자, 그다음 내용 보시죠.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범죄 혐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과 자, 여기까지 좋습니다. 그런데 이 범죄 혐의를 뒷받침하는 상세한 증거 내용들의 일부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증거를 설명하셨습니다. 맞죠? 말 내용 기억 안 납니다만 뭐 제대로 적어 오신 건 맞을 겁니다. 예.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비리 혐의의 정점이고 이재명 대표가 빠지면 구속된 실무자들의 범죄 사실은 성립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구조입니다라고 유죄를 확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검찰이 야당 대표를 구속하겠다는 취지인데 저 정도 자신도 없어도 되겠습니까? 확신했다는 얘기잖아요. 검찰 네. 입장이 저겁니다. 저는 검찰 입장을 대신 말씀드린 자, 것입니다. 자, 표현 중에 아까 우리 저 권치승 의원께서 뭐 4만 자 중에 한 3만 자 이상을 한동훈 장관께서 그동안 체포동의안 설명에 소화했다 이렇게 했는데요.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판사 태도 검사가 이번에 영장 청구해서 발부받기 위해서 설명할 때 상식으로 설명했습니까? 증거로 설명하지 않고 지금 한동훈 장관처럼 그냥 말꼬리 잡으시네요. 지금 당연히 증거로 설명하는 것이고요. 한동훈 장관이 설명을 드리는 거죠. 제 특기가 아닙니다. 예. 자,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라는 표현이 한 나라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가치 중립성을 표방하고 객관성을 대표하는 법무부 장관이 적어도 국민과 국회의원을 상대로 반드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기를 원한다라는 그 설득력에 신뢰가 있으려면 보다 더 가치 중립적이고 객관적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건 상식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정도의 수준 그거 가지고 과연 판사가 설득이 될까요? 판사 설득은 이제 검사들이 할 것이고요. 그럼 증거 판단을 하는 건 당연히 상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식이 아니면 어떻게 증거를 판단하나요? 증거 다음에 상식이죠. 그래서 자 장관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증거 많지만 상식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들어보세요.
감정이 많이 투입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첫 번째 체포동의안은 물론이고 두 번째 체포동의안은 우리 한동훈 장관이 갖고 있는 객관성은 전혀 없는 사람이다. 오로지 자신의 판단과 주장만 중요하고 남의 의견은 경청하지 않는다. 가볍기 그지없다라는 그러한 한동훈 장관의 모습에서 연민의 정 같은 건 따지기 필요도 없이 국민에 대한 설득력, 대법원에 대한 설득력을 스스로 훼손하는 거 아닌가라는 저 개인적인 판단을 들었는데 제가 잘못 판단한 겁니까? 위원님 개인적 판단이고요. 그리고 자, 게다가 민주당의 상당 부분이 다음 이 가결표를 던졌다는 점도 생각해 보십시오. 저게 설득력 있으니까 자, 가결표 던진 거 아닌가요? 왼쪽 PPT는요. 왼쪽 장면은 대통령이 국회에 보낸 체포동의안이고요. 오른쪽 거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유창원 판사가 보낸 한 장짜리 체포동의 요구서입니다. 여기에 첨부된 것은 범죄 사실의 요지에서 별지 구속영장 청구서 기재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님,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서 별지 구속영장 청구서에 한동훈 장관께서 설명하신 그 증거관계의 하나하나가 들어가 있습니까? 구속을 필요한 사유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들어가 있습니다. 구속을 필요한 사유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래서 일부러 그 부분을 집어넣은 거예요. 아, 아까 상식 말한 그거 그 아닙니다. 말꼬리 말씀하시는 아닙니다. 거예요? 아까 대부분 들어가 계좌, 있습니다. 계좌 추정 내용, 누구의 진술 이런 부분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자, 뭐 우기시니까 자 다음 보십시오. 한동훈 장관께서 국회 체포동의안을 설명할 때 근거로 삼는 게 국회법 제93조입니다. 안건심의조항.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해당하죠. 한동훈 장관은 이때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체포동의안을 설명할 때 검사로서 설명합니까? 아니면 검사의 무엇으로 설명합니까? 검찰의 입장을 대변해서 그 취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예? 그러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 그 입장으로서 대변하는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들어보세요. 그 구속영장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설명하는 들어보세요. 것이죠. 국회법 제93조에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해야 하고라고 해서 취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법조인은 다 압니다. 취지와 이유가 구분된다는 것. 한동훈 장관은 취지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4만 자 중에 3만 자를 혼자 독식을 한 거예요. 취지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 소위 우리가 말하는 청구 취지, 청구 이유 할 때의 그 이유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몇 배나 뛰어넘는 심지어 본인의 태도 증거, 감정 증거, 이재명 당대표를 하나의 단순한 피의자로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정적, 한 정파의 선봉장처럼 감정 이입을 해서 설명을 했다는 것의 제 핵심입니다. 이것은 국회법 그 위원님 의견이십니다. 국회법을 위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의견이십니다. 그러면 저렇게 그렇게 국회의원을 구속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왜 설명을 안 듣고 결정을 하시려는 겁니까? 구체적인 증거라든가 혐의 내용이 뭐고 검찰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잘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그걸 끝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방해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장관 이전에 보수정부의 법무부장입니다. 자, 박봉계 의원님 정리하시죠. 더 열심히 하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태도 하시는데요. 아, 예. 박근혜 서로 간의 입장이 의원님. 있는 거예요. 예. 잠깐 정리하십시오. 자, 유상봉 의원님. 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시작하겠습니다. 유상범 의원입니다.